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보다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차례차례 지금 업무들 마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좀 자리가 비긴 했는데 2015년 38회 차 시험이었죠. 38회 차 손해사정사 전문인 시험 2차 시험에까지 해서 합격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제도 변경 두 번째 해에 치러진 시험이라 이제 자리 잡아가느라고 문제가 대폭 까탈스러워진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으신 때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주 컸다라고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지도하신 분들이 전원 다 합격하면 참 좋겠는데 아마 암캐도 개인 편차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시험 잘 통과하신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셔갖고 좋은 성과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축하 인사는 이 정도에서 코멘트를 줄이고 이제 선생님 한 분 한 분 모셔갖고요. 우선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쭉 드리고 덕담과 몇 가지 좋은 얘기 짤막하게 한 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실무수습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향후 여러분 개발하시는 자기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제 조언도 좀 드리고 학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드린 다음에 업계 선배로서 먼저 자격을 취득한 손해사정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업에 대한 직업 윤리 말씀을 조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부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부터 나오라고 하니까 무슨 선 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영훈 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수님들 빨리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인사모 일기 몇분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삼성생명, 삼성화재 AIG 몇 군데에서 오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뭐 늦게 오실런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좀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또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그 합격하신 여러분, 교수님, 합격생 여러분, 인사모 1기 선배님들. 너무 그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심찬 박수 한번 치죠. 아, 금년 시험이 그 특징이 좀 있죠. 여러분들 첫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멘붕 왔다. 조금 가면 괜찮겠지 했더니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 멍 때렸다고 그러더군요. 맞죠? 왜 이걸 아는 줄 아세요? 저도 시험을 봤거든요. 여러분까지 똑같이 봤는데 진짜 멍 때리고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 같아요. 오직 그 인스티비만 그 고집하고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많이 합격한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인스티비 교수님들과만 강의 들었습니다. 평균은 높지 않지만 5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박수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장학생 선발 대회를 했는데 장학생 홍성인 씨 혹시 오셨습니까? 네, 뒤에 계시네요. 홍성인 씨도 올해 신체 손해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오늘 접수하신 분들이 한 7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뭐 교통 관계가 조금 늦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오시면은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하를 해주자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저희 그 합격 수기를 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안준표 씨, 신철 씨, 오준원 씨, 조한민 씨, 안동호 씨, 박현경 씨, 신철호 씨, 이수동 씨, 신태희 씨 감사드립니다. 합격 수기 잘 올려줘서 저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취업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취업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취업을 대충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인사팀하고 AIG 손해보험, 삼성화재 서비스, 삼성생명 서비스, MG, KB, 그다음에 동부화재 메리츠 등 많은 데서 취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꼭 좋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사모 1기 그 저희가 실무수습을 했는데 인사모 1기 중에서도 3명이 취업이 됐어요. 저 연결이 돼서 제가 그쪽도 연결도 해주고 추천해서 한 분은 AIG 손해보험 여의도 본사에 들어갔고 한 명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서비스에 들어갔고 한 분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으로 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후배를 위해서 뭔가 합격 수기를 하나 써주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희 홈페이지 우측에 보면은 인사모 그 배너가 있어요. 인사모 배너에 보면은 거기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신체나 차량, 재물을 공부하실 때 20% 혜택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무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그 인스TV에서 특별히 작년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12월 31일로 나왔거든요. 보상TV 손해사정 법인을 특별히 만들어서 실무수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강사 진위로 구성된 실무특강 그 다음에 현장실습을 통한 보험금 사정하기 보험금 산정하기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손해사정사 보고하기 등을 또 이번에 실무수습 할 때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고로 실무수습 그 우리 그 임원진 분들이 네 분이 오셨어요. 그 임원분들 잠깐 인사 뭐 일기 실무수습 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실래요? 고생 많았죠? 우리 그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해사정사 등록 다 되셨어요. 100% 신청하신 분들 다 되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17명이 했는데 3명이 AIG 삼성화재 서비스 카톨릭 중앙의료원에 취업했고 그 다음에 2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12명이 현재 버스 공제 등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는데 저 분명히 또 정혜영 교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원장님 시간 너무 많이 뺏겼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진 않지만 그 2차 회식 자리를 준비했거든요. 술도 있고 밥도 있고 뭐 있으니까 또 특히 특별 서비스로 다른 걸 또 부탁해서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대접할 거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주 땡큐예요. 합격생 모임은 그 전에 제가 십수년 전에 그 일종손사 지도하면서 우리끼리의 리그를 만들자 해갖고 합격자 축하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힌트 받으셔갖고 몇 년 전부터 해오는데 매년 호응도 아주 좋죠. 그래서 나중에 후배들 여러분 소개하고 할 때도 인간적인 인연을 맺는 그런 학원 단순한 그런 학원이 아니다라는 것 얘기하실 때
이런 합격자 모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좀 도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 선생님 오용환 선생님 축하의 말씀 한번 올려주시죠. 네. 그 자리에서 하실까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그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정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나 그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이제 자보 대인실문데 이 부분이 올해 참 말이 많았죠. 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본다면 되돌아본다면은 작년과는 완전히 이제 상당히 그 난이도나 함정이 엄청 그 많이 그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의 답안이 그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은 사실은 틀렸고 오히려 우리 그 강사가 보는 답이 정답인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범 답안을 게시하면서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답안을 그 두 개로 해가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서로 혼선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다가 정답을 제대로 쓴 사람은 탈락을 하고 오히려 답을 제대로 엉뚱한 답을 쓴 사람이 합격을 하는 이런 문제가 논리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답안으로만 제시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는 오버드레 곧 합시다. 간접적으로 비공식 라인을 좀 통해가지고 주최 측에 조금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를 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최 측에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시사를 받았고 사실은 그와 같이 뭐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두 개로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채점상에 분명히 그런 점을 고려를 할 듯한 시사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어가지고 학원 게시 그 자료 그 답안 게시한 부분에 추가로 제가 안내사항을 하는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런 취지를 조금 제가 하면서 하도 이 시끄럽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다려 참고보자 이런 취지를 해가지고 저는 그거 했습니다. 사실 근위서를 다 만들어 놓고 열라고 하다가 그 직전에 그와 같은 시사를 제가 좀 받았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의 거의 예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막 그런 등등의 과정이 있었는데 비록 뭐 여러분들에게 다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을 했습니다. 요는 하여튼 올해와 같이 이렇게 큰 그 변화를 겪는 문제가 출제된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이와 같이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합격의 영광을 그 참 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무기 또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 더 발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점을 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 점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이용욱 선생님한테 옮겨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재산보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무튼 그리고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재산보험 작년에 통합될 때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도가 있었어요. 근데 점수를 또 상당히 짜게 줬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리. 아마 근데 이건 추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는 재산보험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붙으신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올해 점수를 전반적으로 봤는데도 대개가 아무튼 그 2, 3년 전에 비해서 통합되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점수를 좀 낮게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합격하신 거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을 투자한 결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아니면 이제 학원 교재에 있던 내용은 이미 이제 다 섭렵이 됐기 때문에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셨는데 조금 전에 오용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전문가로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취업의 문제도 그렇고 일 처리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절대 책이 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문가라는 스스로의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도 갖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한다라면 앞으로 10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만큼 그 이상 2배, 10배 이상의 그 앞날이 더 이렇게 좋은 날이 밝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깜빡하고 딴 얘기하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김광준 선생님 또 한 말씀. 예, 저는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담당했던 김광준입니다. 대부분 이제 신체 합격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차량 쪽은 뭐 몇 분 오신다고 했다가 지금 딱 쿠킹 하니까 딱 보이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합격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도 공부하셔서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까? 예, 열심히만 하면은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처리하는 보종을 일장자라고 많이 얘기해요. 일반, 장기,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순서가 우선이 아니고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 빼놓고는 이제 일반하고 자동차 쪽을 다 주로 하고 있지만 종합보험회사 취득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이 있어갖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도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어받으셔갖고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저 앞에 있는 간담회가 주 목적이신 것 같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뒤에 취업 설명회 쪽이 좀 주 목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식 자리 이동해서 교수님들 계속 그 자리 옮기시니까 그럴 때 좀 얘기하시면은 좀 도움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뭐 제가 저희 회사 인사담은 아닌데 그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려도 녹화되는데 얘기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럴 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취업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리 회계학 박종학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는 안 할 줄 알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 쪽에 이제 박종아 회계사이고요. 작년 5월부터 이제 8월까지 강의를 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몇 명 없는데 근데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시니까 저도 직급조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중요하다고 한 것들 다 100% 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 예상하고 또 저도 쭉 결과를 보니까 점수 잘 획득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축하드리고 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같은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많은 도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그 우리 자격증이라는 게 확실히 보험의 가치는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정말 일하다가 이게 아닌가 싶다 혹은 내가 이러려고 자격증 딴 거냐라고 싶을 때도
내가 결국 이제 어쨌든 뭐 보험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내가 조금 더 내공이 쌓이면은 내가 차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자격증이 따른 거는 이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단 뭐 배고프실 테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회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업무하시다가 회계가 특히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회계사가 필요할 때는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차량 우리 박재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정비 강의하고 있는 박재열입니다. 앞전에 좋은 교수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그냥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체도 합격하셨다는 힌트가 또 금방 오네요. 자, 선생님들 축하 인사 말씀을 쭉 들었고요. 그리고 또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제법 더 계셔요. 의미 있는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그중 한 분 꼭 축하 인사를 제가 하십사 권하고 싶은 분이 제 업계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 따지면 여러분 선배이기도 하고 현업에 계신 AIG 인사부장이신 인정님 부장님 축하해 주시러 오셨으니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외국계 손해보험사 중에 최고 오래된 AIG 손해보험에서 근무하는 인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혁익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한 5, 6년, 수년 전에 그 우리 신촌 시절에 정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들을 쭉 돌이켜보면 왜 이 손사시험은 꼭 여름에 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휴가철하고 겹쳤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저희 직원들도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까? 저녁에 발표가 났는데 채 10%가 안 된 것 같아요. 1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시험들에 다 합격을 하신 분들이 모이는 자리라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큰 노하우나 정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외국계 보험사는 수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좋은 인재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겸사겸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되게 잘 오신 거 알아요? 취업 준비 중인 계신 분 계시죠? 유 학생이시죠? 외국계 보험사 취업과 관련한 질문 즉흥적으로 해요. 외국계랑 한국 회사랑 좀 특별하게 다른 게 있나요? 손해보험 중에서 국내사와 외국계 다른 점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AIG 손해보험 있기 전에 국내사에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별, 학벌 다 필요 없고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가 느낀 차이점입니다. 취업과 관련한 요건, AIG만의 특별한 인재상 또 이런 거 있으면 어필을 좀 하시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정기적인 공채가 없다라는 거 하고요. 특채 위주인데 이제 결국은 정보 싸움이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문의하신 인재상은 우리 요즘에 콜라보레이션 말을 많이 씁니다. 협업할 수 있는 직원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직원상. 조금 애매하지만 지금 AIG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협업할 수 있는 직원. 오케이. 말씀이 참 준비 안 된 게 오히려 더 말이 잘 흘러요. 그죠? 왜냐하면 이용 선생님하고 나하고 오늘 할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 실무수습 얘기는 잠깐 좀 이따 바로 할 거고, 취업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마이크 이용욱 선생님한테 주실래요? 우리 임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수시로 채용을 합니다. 대다수가. 메이저 국내사들은 정기공채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정기공채에는 다른 요건들이, 일반적인 요건들이 상당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에 대한 뭐 어드밴티지가 과거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시 채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말, 이 선생님도 첨언 하시겠지만, 여하튼 업계에 입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하튼 업계에 입문할 때는 그게 지점이 됐건 뭐가 됐건 또 다른 뭐 손사 법인이 됐건 뭐 브로커 회사가 됐건 간에 업계에 입문하셔서 일을 시작하셔서 경력을 쌓기 시작해야만, 예, 적기에 여러분 캐리어에 맞는 수시 채용에 도전이 가능하고, 딱 그렇게 해서 계단을 밟아가서 올라가는 게 요즘 그게 차라리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광범위한 얘기일 텐데, 그럼 어떻게 첫 발을 디딨습니까? 그에 관해서 우리 이용 선생님 얘기를 또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정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가, 뭐 느낌은 오는데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의 그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쪽 업계에서 보면 취업에 관련해서 특히 젊으신 분들, 지금 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이제 막 졸업을 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취업하면 생각하시는 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또 퇴근하면 직장 동료들하고 간단하게 호프 한잔하고 집에 가고, 또 업무 중일 때는 직장 동료들이랑 가끔 뭐 썸씽도 타고,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한 10%만이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현재 지금 특히 이제 보상 업무, 이쪽 손해사정 업무하고 관련했을 때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그 정책적으로 이제 가정을 좀 챙기라는 측면에서 퇴근 시간을 많이 앞당기고 있는데, 그래도 보통 빨라야 7, 8시, 조금 보통이다 하면 9시, 그리고 월말쯤 마감을 한다 이러면은 11시, 12시는 그냥 허다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그 취업 생활, 취업하고 그다음에 현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입문 자체도 달라요. 보면은 많은 분들은 대기업 그 공채할 때 공채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만 있으면 공채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3종을 붙었을 때 붙으면은 뭐 말 그대로 막 보험사에서 언제든지 연락이 올 것으로 막 뭐 기대하는 이런 심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나 자격 취득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연락을 주겠구나, 어디서 연락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가서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방법 또한 또 하나의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30대 그룹에 있는 대형 회사거든요. 이런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지점이 서울 본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보상과가 됐든 장기심사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이런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CEO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주에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괜히 저쪽 서울대 졸업한 부산에 출신 사람을 갖다 끌어다 쓰면은 그 사람이 원주에서 버텨랄까 걱정 아닌 걱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 할당제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이 경쟁 치열한데 왜 자꾸 서울로 지원해가지고 서울에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지방에서 학교 나오신 분도 꽤 계시고, 또 지방에서 또 고향이거나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 고향이 지방이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비기 우위에 설라면은 서울에서 이 많은 치열한 그 전국 국민의 2분의 1이 있는 여기서 경쟁을 뚫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그렇다고 지방에서 그 취업하면 난 집이 서울인데 항상 거기서 근무하냐, 그렇진 않아요. 일단 입사하면 그 안에서 보상 업무도 하고 총무 업무도 하고 인사 업무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또 근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입사하자마자 바뀌진 않겠지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인사과 쪽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본사가 됐든 타 지역으로도 있고
발령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좀 감안을 하셔갖고 입사를 할 때도 조금 너무 한 곳에 편중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우리가 또 보면은 대부분 A 회사, B 회사가 면접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큰 회사가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대형 회사는 복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혜택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형 회사는 저는 한 가지 딱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돈 많이 주면 일 많이 시키더라. 이거는 거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일 많이 시키더라도 돈 많이 주는데 가겠다라고 하면 대형사라든가 그런 회사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첫 임무를 갖다 이 업계에 발을 들이고 거기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가지고 또 인정을 받으면 또다시 더 큰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갖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은 시각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고 한 발 더 나가서고 더 많은 정보를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너무 서울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할당제를 같은 걸 잘 활용을 하면 지방에서 먼저 입사를 해서 서울로 충분히 발령 나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큰 데만 찾지 말고 넓게 보고 그리고 멀리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 날 짓궂다 하면 짓궂다고 얘기하시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 똑같아요. 지난해 했던 얘기랑 제가 수년 전에 써서 취업과 뭐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준다 하면서 A4 용지 석장 정도 쓴 글이 있어요. 학원에도 게시돼 있어요. 자료실에서 보시면 제가 손도 업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 손해보험 시장의 인력 수요라든가 이런 걸 쭉 잘 써놨으니까 검색어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이걸 해요.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주요 내용 콘텐츠가 이거예요. 업계에 어떻게든 입문해서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용수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셨죠. 1번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자회사들도 많죠. 그 다음 대형 손사법인 같은 데도 첩경 중에 첩경이에요. 거기서 자신 실력을 키우고 증명해 보여서 직접 대형 보험사의 그 손사부 사람들하고 컨택을 통해서 인정받는 계기가 참 많고요. 유관기업, 보험 중개사 법인 사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것. 외국계 기업도 많아요. 이런 데는. 공제조합들. 알지 모를지 모르는 공제조합이 많은데 신도 모르는 직장도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두루 다양하게 찾아서 다 보험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일을 시작하는 거고 자신들의 그 나는 이런 데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아주 미니멈한 네트워크를 이미 형성하신 게 학원이고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고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이제 평가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학원 선생님들은 다 그래도 업계 전현직 지금도 일하고 이런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편향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이미 방대하게 형성돼 있고 그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일하다 보면 다 만나게 돼요. 네. 여기서 만나다가 뭐 대학교 대학원 가서 만나고 그래요. 지금 옆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도 인수 다녔다 누구 안다 이런 거 취업할 때도 업계 아무도 모르더라도 내 이름 써도 돼요. 업계 아는 사람 그 칸에다가 내 이름 써도 됩니까? 라고 전화하신 분들이 연임은 10명 되는데 써요.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이 이미 있다라는 걸 좀 믿고 자꾸 학원을 통해서 주변을 넓혀가시는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젠다를 쭉 갖고 있었는데 이미 두서없이 이미 얘기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무수습 얘기를 여하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장님도 실무수습 얘기를 하셨고요. 실무수습과 관련해갖고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이 체계화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작년에 처음 가동해갖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전원 다 실무수습을 통과시켰어요. 모손사법인이 영 편법적인 방법을 한 게 감독당국에 적발되는 바람에 싸잡아갖고 위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진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 학원이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 비교해서도.
그렇게 해서 원장님의 어떤 그 성실성 이런 게 이미 감독단골인 충분히 어필도 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걱정 말고 우리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기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멤버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명진 부회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축하의 말씀과 우리 실무수습 과정에 관한 소회를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모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진입니다. 작년에 제가 3년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실무수습을 받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원장님께서 여기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주저 없이 여기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17분이 실무수습을 받았고요. 그 중에 뭐 이제 기존에 보험사 다니던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취업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대부분 다 개업도 하신 분들도 이렇게 다 계십니다. 뭐 저도 이제 곧 개업을 하게 될 거고요. 저도 이거 이전에 인사모, 여기 인스에서 하는 보상TV 손해사정법인이죠. 여기서 한 실무수습을 받기 전에 다른 법인에 가서 실무수습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한 2, 3일 정도 가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 중에서 좀 기존에 연계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받는 게 그나마 좀 취업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본인의 좀 두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11월 1일부터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겠다는 이제 원장님의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6개월간 하게 되었고요. 300시간의 교육하고 물론 교육 학습하고 실무 합해서고요. 그래서 실무수습 일지를 포함해서 실제 손해사정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올마스터 교육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런 거 다시 국내 진짜 어디 하고도 경쟁이 안 돼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하다 할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창업 교육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어드밴스드 된 콘텐츠를 갖고 만나게 돼요. 저는 딱 한 번이에요. 그 외에 업계에 진짜 10수년씩 20년씩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종목마다 초빙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전문 강사가 따로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랄 정도로 수준 높은 강의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도움 많이 얻으실 건데 올해는 실비변성적인 비용을 아마 전 1기 때는 약간 프로젝트 형태여서 원장님이 다 출혈이 심하셨는데 지금 제시한 이 금액도 외부 강사 초빙에도 사실 부족한 비용이라고 하세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원장님이 또 거기에 또 마음이 또 전혀 돈 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 학원 출신 요건을 갖추신 분들한테는 상당 할인은 또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 가지 마시고 실무수습 창업교육과 같은 수준의 실무수습 대학원 프로그램 이상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이니까 오셔서 여러분 우리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시고 네트워크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안 할 것 같이 뭐 다 정해졌어요? 네, 많이들 지원하시기 바래요. 후회 없이. 네. 마지막 클로징 해야 되는데 또 말씀이 또 있나요? 없죠? 딱 한 말씀만 제가 대표로 마감을 할게요.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손사 많이 양산이라면 양산 됐어요. 그럴수록에 소위 밖으로 싸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라이선스의 어떤 희소성에 따른 어떤 베네핏은 좀 줄었다고 할 수 있어요. 취업도 그렇고.
그럴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직업 윤리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면 개나 소나가 된다는 속된 표현에 여러분 우리가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해외 라이선스를 저도 몇 개 해봤는데 최종 세 번째 리퀘어먼트는 프로페셔널 에식스라고 해서 전문 직업인의 윤리선서처럼 해놨어요. 그걸 주기적으로 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엑식스의 윤리의식, 윤리기준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제명입니다. 뭐냐? 양심의 가책에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 이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고요. 또한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 또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의 일을 만들어 가야만 선배들한테 누가 안 되고 자녀들, 친구들, 후배들한테 좀 더 멋있는 전문인다운 품위가 생기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꾸 곱씹으면서 지내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서 또 만나게 되냐면 발전 사례만 좀 얘기 드리면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여기 근무하다가 본점 손사 과장으로 올라오신 분도 꽤 있고요. 공제조업으로 가셔갖고 그 분야에서 짱 노릇을 하고 계신 분도 꽤 있고요. 또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소위 굴지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물건을 관리하고 하는 보험 전문 직원이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보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맡겨지는. 그분들은 원래 그 회사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대체로 아니에요. 외부에서 특채로 하는데 제자라면 제자죠. 업계 후배며 제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대거 다 S로 시작하는 기업들의 보험 담당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큰 기업의 보험 담당으로도 진출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좀 더 해서 로스쿨 들어가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또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해갖고 박사학위까지 쭉 전개하는 분도 꽤 많이 봤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네, 30대는 무조건 계속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한 발짝 나간 거라 생각하시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자 간담회 때 오용환 교수님이 제안해서 교수님들 먼저 나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교수님 먼저 나가시고요. 네. 이번에 힘들었죠? 아우, 저는 첫 문제부터 그냥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책에도 없는 문제, 뭐 그냥 유상하게 실무 문제 나와가지고 뭐 8mm냐, 12mm, 뭐 12mm가 뭐 제 3번부터 뭐 근제부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그 손해사정서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슈퍼 손해사정사. 여러분들은 슈퍼 손해사정사예요. 우리 교수님들 밖에 계시니까 서로 악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봉태민으로 예약을 해놨으니까요. 다 같이 가서 식사하자고 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셨네요.